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의 첫 경기입니다. 일본과 오만의 경기. 일본의 홈에서 오늘 경기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스이타 사커 스타디움에서 오늘 경기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본다 골키퍼가 선발 출전하고요. 우에다 나오미치, 나쿠토모 유토, 사카 히로키, 요시다 마야, 엔도 아타루, 시바타키 가쿠, 하나구치 겐키, 가마다 다이치, 이토 주냐, 오사쿠 유야가 선발 출전하는 일본입니다. 자, 알루사이드 골키퍼, 주마 아랍시, 알 카미시, 알 부사이디, 압둘라 파와즈, 알 하르티, 살라 알야야에이, 하립 알사디, 알 하즈리, 알 아크바리, 알 알라위가 선발 출장하는 오만입니다. 다시 한번 끊깁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자, 지금은 네, 불리지 않았어요. 예. 사카 히로키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주마 아랍시가 발을 밟는 장면이었는데 주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알부사이디 코너킥 왼발로 높게 올라왔습니다. 반대편까지 머리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골키퍼 근처에 바짝 붙어있다가 불편하게 한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네. 풀백이에요. 자, 잘 끌었습니다. 중앙쪽 끌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오사쿠 유야 이어받았습니다. 오사쿠 유야 뛰어주고 중앙에서 머리 맞고 박스 안쪽에서 찍어주고 중앙으로 재빨리 가슴 채워놓고 자, 뒤로 연결해줬습니다. 1대1이에요. 타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계속 연돌 다시 튕! 막아냈습니다. 알라이 선수가 급속하게 들어가서 직접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선수가 지금은 뭐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윙어 성향이 강한 선수거든요. 네. 지금도 살짝 이제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각을 만들어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슈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과감한 슈팅까지 가져갔었고요. 뒤로 연결시켜줬습니다. 측면 파와즈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먼 거리 알사디 알사디! 앞쪽에서 수비 못 막고 굴절됐고요. 자, 지금 13분까지 대충 점유 현황을 보면 오만이 일본 진영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 보입니다. 예,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본다 스위치 골키퍼 길게 한 번에 연결을 했고요. 머리로 잘 끊고 있는 알사디 측면에서 재빨리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이토 주냐 자, 지금은 가운데 예, 한 번 꺾고 때립니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알루사이드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재빨리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오프사이드 판정을 했습니다. 아, 이토준야 네. 선수가 좀 앞에 있었군요. 그런 느낌일 수가 있죠. 예. 네. 사카이가 올라와서 띄웁니다. 머리 맞고 머리 가지 못했고요. 헤더 경합과정. 스며시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데요. 시바사키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올려줍니다. 자, 헤더! 윗그분을 때립니다. 아, 비가 진짜 많이 옵니다. 진짜 많이 오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최종에서는 홈앤드 어웨이로 이제 진행이 되기 마련. 일단 네.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토준아 잡았습니다. 슈팅! 나갔습니다. 정면. 순간적으로 이토준아 선수가 터치를 한 이후에 이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자, 지금은 라인을 잘 탔습니다. 잘 타고 들어가서 자, 등진 상태 돌아서는 과정 중앙 연결해주고 2대1 패스 네. 연결 받았습니다.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모처럼 만에 오사쿠 유야 선수가 좀 터치를 한번 했어요. 이런 플레이들이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죠. 주고 바로 빠져들어가면서 다이렉트 패스로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 원터치로 뽑아줍니다. 박스 안쪽 머리 맞고 골키퍼에게 갑니다. 시바사키 네. 먼 거리 한번 접고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수비에게 끊겼고 네. 재빨리 최전방 쪽으로 보내는 패스들이 계속 끊기고 있는 일본이에요. 잘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예. 있는데요.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접고 오른발 네.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볼라인 아웃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오만입니다. 자, 전반전에 오만이 잡은 기회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위치였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까지 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네. 아야야이 먼 거리에서 슈팅까지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자, 일본 대표팀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일본과 오만의 전반전 두 팀 득점 없었습니다.
나가토모가 끌고 들어갑니다. 왼쪽 한번 흔들고 오른발로 높게 뛰었습니다. 헤더! 네. 아, 골키퍼 쳐냈습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공격 기회 이어가는 일본입니다. 짧게 뒤쪽 내주고 자, 한번 접어놓고 다시 올라왔어. 중앙 슈팅 되지 않았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슛! 막혔습니다. 자, 지금 나가토모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 크로스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전 앞에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토 주냐 선수 머리 맞고 네.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고요. 알브사이디 파와즈. 자, 파와즈가 끌고 들어갑니다.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꺾어주고 중앙 통과하겠습니다. 오. 오. 발에 닿더라면 지금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가 지금은... 있었고 찍었나요? 자, 지금은 네, VR이 있기 때문에 네. 최종 예선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볼까요? 지금은 약간 핸드볼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측면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측면이 열렸고 여기서 이게 팔. 네. 예. 자, 일단 주심은 팔에 맞았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가토모 선수였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서 일단 팔을 펼치진 않았어요. 예. 아, 보러 가네요. 예. 이 장면이에요. 네. 아, 여기서 나가토모는 몸을 키우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팔 상단 부분에 맞았거든요. 과연 어떤 판정이 나올지요. 다가갑니다. 자, 손가락의 제스처를 보시죠. 아니네요. 아, 예. 결국 나가토모가 나가토모가 팔을 벌리지 않은 게 유효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사실... 아, 나가토모 선수였죠. 자, 여기서 팔을 펼쳐진 팔을 오히려 접었죠. 네. 골 뽑아냈습니다. 자, 측면으로 풀어주고요. 사카이 먼 거리 올려줍니다. 중앙 헤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나가토모 선수였는데요. 자, 나가토모의 공격 가담 빈도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왼쪽에 배치돼서 오른발 왼발을 다 쓰는 편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접고 후라시 또 한번 꺾었습니다. 오른발로 높게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네. 몸을 날려서 후라시 선수도 뭐 그래도 자 지금은 예. 실수예요. 볼 빼앗겼습니다. 역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오만이 잡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지금 알하즈리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자 패스가 일단은 연결이 됐어요. 알하즈리 왼발. 아, 네. 조금 약했습니다. 지금 오만에게 기회는 계속 오고 있긴 하지만 슈팅할 때 힘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하게 들어가면서 공에 제대로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 알사디 잘 들었죠. 중앙에서 여유 있는 움직임. 기술이 있어요. 예. 아야야이 선수였고요. 아라크바리. 아라크바리 중앙 이동을 합니다. 실며시 뽑아줍니다. 왼쪽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박스 안쪽까지 투입됐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슈팅까지 갑니다. 네. 아, 수비가 지금 걷어냈어요. 골키퍼 맞고 뒤쪽으로 흐르는 볼을 나카토모 선수가 지금 재빨리 걷어냈거든요. 자, 가기 쉽지 않았는데 오, 머리로 머리에 맞았네요. 네, 머리로 막아냈고 또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예. 아, 요시다마야 선수가 걷어냈군요. 네, 지금 일본 안 풀려요. 뭐 교체 카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비가 얇아요. 예. 네. 이럴 때가 일본으로서는 기회가 될 것 네. 같은데요. 공수 숫자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직접 스틱까지 갑니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와, 슈퍼 세이브입니다. 오른발로 정확하게 감아 때려봤던 오사코 유야 선수였는데요. 몸을 날려서 잘 막아냈던 알루사이드 골키퍼. 자, 오른쪽 측면 알야야이 중앙 연결 잘 됐습니다. 측면으로 빼줍니다. 올라왔습니다. 아, 슈팅까지는 네. 가져가지 못했어요. 자, 2선에 슈팅 알부사이디. 아직 뭐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 쪽 언론에서도 네. 일본 팀에 대한 좋은 평가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2대1 패스 나가지 자, 않았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예. 아야야이 올려주고 슈팅! 골! 1대0으로 앞서가는 오만입니다. 알사비! 아, 교체 투입된 알사비 선수가 일본의 골망을 뒤흔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오만입니다. 와, 측면이 완벽하게 열렸고요. 좋은 예. 크로스,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오만이 일본 원정에서 경기 막바지에 앞서갑니다. 자, 오만 축구 역사상 첫 일본전 승리가 눈앞에 뒀습니다. 그렇네요. 이 측면에서 올려줬던 알야야이 선수가 네.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체 투입된 알사비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 야, 지금 뭐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살짝 빗맞으면서 측면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지나갔고요. 예. 걷어내지 않고 항상 만들어서 나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예. 자, 흔들어 놓고 쏩니다. 오. 골키퍼 잡았습니다. 구보 선수가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런 블로킹이 좋아요. 예. 슈팅의 길을 오늘 잘 예측을 하고 있는 오만 선수입니다. 시계를 한번 봤고요. 와, 졌습니다. 경기 네. 끝났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첫 번째 경기 일본과 오만의 경기. 오만이 일본에서 승리를 거둡니다.